해서 이제 모든 의학적인 것은 다 끝났다. 이제는 이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응급실로 가서 임종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곳에 와서 모든 것이 다 소생되었습니다. 아멘.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환자의 손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을 그 환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곳에 계셔서 그분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 안에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이하에 보면은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눈을 밝히 열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내 눈이 어두워져서 남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이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빼어서 내 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남의 눈에 티가 있다면 삐어져도 그것은 권면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진정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그 죄악으로 가려져 있던 부분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했던 이런 죄가 많이 가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매일 감사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만이 살 길이라고. 나의 죄악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면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오늘 죽는 죽음의 병, 암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고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모든 것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다 갖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 나의 비중을 나는 없고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삶. 나는 이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록 그 순간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거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희들도 기적을 보면서 어젯밤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우리들을 대접해 주시는 그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이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전심으로 의뢰하고 믿음을 보인다면 못 이룰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 뜻이다.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모든 일 가운데 때로는 원망이 있을 수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감사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한 정신병원에서는 이 치료법을 환자들에게 감사 치료법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정신병원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매일 시켰을 때 많은 환자들이 치료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아멘. 것입니다. 감사 속에서 감사의 일을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원망할 일, 불평할 일을 찾는 것보다 내가 감사할 일을 찾는다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흡을 주게 하신 이도 감사하고 아멘. 오늘 이 많은 맑은 공기를 줘서 감사하고 아멘. 우리가 나아가서 푸르른 나무를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입을 주셔서 대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아멘. 정말로 많은 감사 조건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이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넓고 높으신 정말로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절대 우리 입술에서 어떻게 원망 불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감사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다를 주시고 또 별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은 마음껏 정말로 이것을 정복하며 살아보라고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입술 속에서는 안 된 것에 대한 나의 만족이 없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기 일쑤였다는 것.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정말로 이분이 옆에서 지키시는 분, 이분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 이분이 나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시란 것을 알았을 때 이제는 입술에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아멘.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내가 아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소망의 강구의 기도를 지키시면서 감사합니다를 매일 연발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분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 앞에 정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밖에는 우리가 나올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겠습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원망 속에서도 우리는 진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태하게 하시고 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감사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감사를 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호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찬미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어제도 감사를 아침에 일어나서 100번 하시고 저녁에 잘 때 100번 하세요.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당신은 만났지 않습니까? 정말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이러한 인생 속에서 그 주님이 그래도 놓지 않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아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정말로 이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었습니다. 정말로 잘 어울리던 친구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이 나의 믿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끊고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정말로 순종하는 믿음, 문둥병자가 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그 한마디에 가서 보였더니 문둥병이 다 나았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모든 병이 나았던 것처럼 그분 역시도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정말로 꺼져가는 생명 앞에 빛을 비춰주시는 이 하나님, 절대적으로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정말로 아파하거나 눈물 흘리는 우리를 보기 원치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입술에서 감사만이 넘쳐져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얼만큼 우리가 원망하고 살았습니까? 얼만큼 우리가 남의 탓하고 살았습니까? 정말로 그러나 하나님은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할 때 남을 원망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고 그것이 내 죄라고 할 때 내 죄가 하나하나 벗겨져서 그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진리는 결론입니다. 이 말씀이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과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로 인해서 소망이 생겨서 그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도 삶이 아름답게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까지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좋겠지만은 정말로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아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체 하나하나 부족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멘. 잘 세워지지 못한 정말로 옆에 동료가 있다면 세워서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법자, 재판자 자리에서 판단 정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피차 고면하면서 나아가는 정말로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아파.